여당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병역 의혹을 제보했던 당시 당직사병 서 씨에게 범죄자라며 국정농간 세력이라며 심한 모욕을 쏟아부었습니다.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현 씨의 신상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수사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현 씨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. 덕분에 일부 친여 성향의 지지자들은 소위 좌표를 찍어 현 씨에게 온갖 댓글 테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. 공익제보자 현 씨는 이제 막 대학원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하고 평범한 20대 청년일 뿐입니다. 젊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 겁도 날 것입니다. 어제 현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. 여당은 현 씨가 도망갔다고 잠적했다고 했습니다.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. 국정농간 세력이 배후라며 공격받던 현 씨에게는 어제까지 법률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. 그 역시 터무니없는 소리임이 증명되었습니다.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 씨가 공익제보를 했던 지난 2월이나 국회의원의 협박을 받고 있는 지금이나 그 모든 것을 홀로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. 물론 그 와중에 논문도 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반면 병역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법무부 장관, 여당 국회의원, 민변 출신 변호사, 친정부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들의 철저한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. 우리네 어머니의 아들인 공익제보자 현 씨가 이 모든 핍박을 혼자 견뎌내는 동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서 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기대어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이번 정권의 민낯입니다. 이게 바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평등입니다. 부모가 법무부 장관이라서 전화 한 통으로 병가를 연장한 것보다 남들보다 쉽게 입시에 성공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박탈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